안녕하세요. 트럼본 연주자 이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5강 텅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텅이. 저는 이제 간단하게 텅잉이 뭐냐? 그러면은 나팔에서는 발음이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도 발음이 좋은 사람이 의사 표현 이런 전달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잘 되듯이 나팔에서도 이 텅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음을 세분화시키고 또 이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정확하기 때문에 아주 음악적 표현 능력이 정확하고 풍성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발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타카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카토는 무엇이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레슨 받으러 갔는데 스타카토 이제 레슨을 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이게 총알 모양을 악보에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스타카토가 이 총알 모양을 연상하면서 불면 거의 맞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명쾌한 레슨이셨고 쉽고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총알 모양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요 스타카토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알 모양을 잘 보면요 빵 처음에 시작점 그 다음에 길이가 이제 총알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디크레센도. 그래서 짧은 음표도 스타카토 음표도 빰 총알 모양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긴 거 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총알 모양 길이를 생각하시면서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스타카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템포가 이 정도 템포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밤, 밤. 말로 표현하면 밤. 저는 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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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준비된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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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스타카토 잘못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배불뚝이 소리. 미는 거예요. 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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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앙. 그래서 잘못 들으면요. 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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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근데 뿌앙뿌앙으로는 이게 스타카토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항상 스타카토도 좋은 호흡법으로 들어마시고 그 다음에 허 발음으로 들어마시고 나올 때는 아주 단전에서 준비된 호흡 그 호흡이 쏟아져야 됩니다. 후 이렇게 나와요. 힘이 나와야죠.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텅잉을 여기 가운데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렇죠. 뭔가 탁 차주죠. 근데 아까 뿌앙뿌앙은 이렇게 미는 거예요. 왜냐면 호흡이 없으니까. 근데 호흡이 준비된 사람은 앞에 그냥 탁 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드드드드 이 주법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쭉 박자에 맞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박자짜리 했잖아요. 그럼 두 박자짜리 연습을 들어가면은 이제 8분 음표 연습이 되겠죠. 팜팜 했으니까 팜팜팜팜팜팜팜팜 이렇게 말로 먼저 하셔야 돼요. 저 따라서 해보실래요? 팜팜팜팜팜팜팜팜팜 항상 성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플 3년 음부죠. 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 조금 어렵지만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준비된 호흡으로 한번 보시죠. 7 포지션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어려운 16비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음표 딴딴딴딴딴딴딴 이 정도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혀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학생 때 느린 템포에서부터 하루에 한 1, 2씩 땡겨가지고 템포를 메트로놈 템포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모든 연습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습관처럼 나중에 어느새 머리카락 자라듯이 돼 있네 이렇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급하지 마시고 항상 연습은 조급하면 테크닉 연습은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하지 마시고 내일은 이보다 훨씬 잘 돼 있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반드시 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 둘 7포션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음역대가 이제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음역대 그렇죠. 저음은 더 풀어주고 호흡 양이 빨리 많이 붙어야 풍성한 소리로 입혀집니다. 똑같은 양의 호흡을 쓰면 안 됩니다. 저음은 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되죠. 범 준비된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텅잉은 이 혀를 잘 쓴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준비된 호흡이 뒤에서 받쳐져야 옷을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가토 텅잉은 아주 부드럽게 이거 옷깃 스친다는 생각으로 그냥 혀를 대는 둥 마는 둥 혀가 된 것 같으나 안 된 것 같은 거의 그 정도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굉장히 이 레가토 텅잉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트럼본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토 텅잉도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 드드드드 이거 왔다 가죠. 그래서 호흡은 안 끊기고 쭉 가는데 가위질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자에 맞춰서 자, 그러면은 오늘 스타카토, 레가토 텅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텅잉 강의는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강연 6강에서는 재즈 텅잉에 대해서 다른 또 클래식에서도 쓰지만 다른 또 텅잉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텅잉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발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발음도 많습니다. 6강 기대해 주시고요. 이 지금 스타카토 레가토가 나오는 곡이 있죠. 바이올린 곡인데 차르다시 앞에 서주 부분에 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스타카토 트리플 막 이렇게 굉장히 테크닉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연주해 드릴게요. 연주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 텅잉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런 곡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중간에 다음 6강 때 나올 더블 텅깅이 나와버렸네요. 예, 그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올린 연주 테크닉까지 트럼본이 텅깅만 잘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오늘 텅깅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윤석열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혀가 짧아서 그런지 이게 텅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혀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늘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저도 혀가 길이가 짧아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혀 길이가 짧아서 저는 텅잉이 이렇게 느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6강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혹시나 짧아서 고민하신 분들, 텅잉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6강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게 텅잉 1편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6강 텅잉 2 한번 고급 강의죠. 한번 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